대전시 중구 목동에는 한국의 작은 형제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작은 형제들이 처음 뿌리 내린 곳이자 수련소가 있는 대전 목동 수련소입니다. 오늘은 이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전 목동 수련소는 1937년 작은 형제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세운 수도원입니다. 한국의 작은 형제들은 모두 이곳에서 수련기를 보내며 프란치스카노로서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도원에서 형제들과 함께 미사를 하려고 갔는데 도착해보니 형제들이 아무도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목동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불이 나게 목동성당으로 가니 그곳에 형제들이 있더군요. 알고 봤더니 월요일엔 목동성당 신자들과 함께 기도와 미사를 봉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저를 수련소 생활을 촬영하러 오셨나요? 저희 한국 광고 유일한 수련자 김민성 미카엘 형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카엘 형제의 하루를 쫓아다닐까 합니다. 미사를 마치고 온 미카엘 형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수련자가 혼자여서 그런지 이제 아침 식사를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먹는 풍경으로 수련소의 아침이 바뀌었네요. 오늘 수도원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성대서약자 형제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성대서약자들이 떠나고 미카엘 형제는 영적 독서로 수련소의 오전 일과를 시작합니다. 영적 독서를 마친 미카엘 형제는 수도원 뒤뜰로 나와 창고를 향합니다. 수련소 창고에는 알지 못하는 기계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너 중장비를 쓰는구나. 우리 때에 비해서 발전을 한 거니. 오늘 오전 작업은 잘라놓은 나무 가지들을 분쇄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작업에 앞서 미카엘 형제를 보고 닭장에서 우러제끼는 닭들도 풀어줍니다. 수련기의 형제들은 저희 수도회의 고유한 영성을 배우고 기도와 노동을 통해서 수도 생활에 그 의미를 더해가면서 서원을 준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에 수도 생활의 꽃을 수련기라고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 시련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리고 사실 청원소는 노동이라든지 이런 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일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 수도 생활이구나 뭐 이런 기도하는 것, 형제 친교 나누는 것 그런 저만의 그런 관념들이 잡히고 수련소로 왔는데 아 진짜 이게 수도 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수련소는 그런 수도 생활이라는 그 딱 그 말 자체에 어떻게 보면 표본이랄까요? 그걸 어쨌든 가장 정석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하루가 이제 일주일 그 한 달 그 시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특별한 변수 없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기도, 노동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전례라든지 이런 것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모습으로 미래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더 이 삶에서 더 열심히 하고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 생활을 뭐 피할 수는 없으니 즐기자는 뭐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수련소는 단일 수도원으로서는 가장 넓은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수련자들의 일은 수도원의 넓은 땅을 관리하고 밭을 일구는 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재는 수련자가 혼자이다 보니 이 넓은 땅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목동 수도원의 뒤뜰의 일부를 목동 성당 신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전 작업이 끝난 미카엘 형제는 점심 식사 준비를 합니다. 목동 수련소에는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주방 자매님이 계신데요. 그 자매님을 도와서 형제들이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적치커리 아무도 안 좋아하는 엄청 큰 점심 식사 준비를 돕다가 정오가 되면 낮 기도를 위해서 2층 경당으로 올라가 형제들과 함께 낮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 넓지 않은 목동 수련소의 경당에서 두 명의 형제들이 기도를 바치니 그 공간이 참으로 넓어 보이기만 합니다. 그 모든 거 어쨌든 혼자 원동력을 불어넣어야 되고 혼자 무언가를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스스로 합리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 생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반대로 그 아까 말했던 것에 반대로 이제 또 혼자다 보니까 그렇게 온 그럼으로써 오는 외로움들 아무래도 또 종신 형제님들과는 함께 지내면 아무리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친하게 해주려 하셔도 제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부분이 없을 수 없고 또 선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짝 그런 외로움, 그런 공허감, 살짝 그런 부분들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낮 기도를 마치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날은 솔직히 주방 자매님께서 쉬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은 다음날 찍은 영상이었고요. 이날은 목동 수도원의 형제들도 거의 없었고 점심 식사 인원이 4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자 형제의 손을 덜어줄 겸 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수련장 형제께서 화내실지 모르겠네요. 수도원의 점심 무렵 조용한 수도원과는 달리 수도원 앞마당에서는 시끌벅적합니다. 목동 성당의 호수 유치원 친구들이 나와서 신나게 놀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자칫 정박할 수 있는 목동 수련소의 오후를 활기차게 채워줍니다. 반면 그 시간 미카엘 형제는 수도원 경당에서 홀로 독서 기도를 바치며 오후 일과를 준비합니다. 앞마당의 아이들의 활기창과 참으로 대비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는 진주 칠암동에서 사목활동하고 있는 이정환 대간 안드레아 형제와 프란스 간 신학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강의에 앞서 가볍게 산책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두 형제는 제가 사실 시켜서 저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의 대화 내용은 사실 아무 말 대잔치 중입니다. 배우는 사람도 한 명, 가르치는 사람도 한 명. 수업은 서로 마주 앉아서 마치 담소를 나누듯이 진행되었습니다. 담소라기보다는 서로가 부담스러운 1대1 가회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수도의 수련자들은 수련 기간 2년 동안 작은 형제로서 깊어지기 위하여 성프란치스코의 글과 그의 정기, 회치, 수도의 역사, 프란치스칸 신학, 영성 등 많은 과목을 공부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다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는가를 하다 보니 열정적인 강의 시간이 지나면 오후 일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미카엘 형제를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다음 날에 있을 전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수련 형제들의 수가 많다면야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해서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미카엘 형제는
혼자 수련을 받다 보니 이 모든 일을 또 혼자 다 해내야 합니다. 그러고도 미칼 형제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르간 연습입니다. 수련 기수마다 동기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오르간을 연습하여서 전례에 도움을 주는데요. 혼자 수련을 받는 미칼 형제에게는 오르간 연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련소에 이 많은 일들을 혼자 해내고 있는 미칼 형제를 보면 안쓰러운 생각과 대견하다는 생각이 함께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 성소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 굉장히 절실하게 깨닫고 불타오르면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수도원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 체험들, 기도 안에서 느낀 게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수도 성소 부르심보다 지금은 더 큰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수련소, 특히 수련소에 와서 그런 기도 생활, 그 전례, 노동 안에서 느끼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성장시켜주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한 해 한 해마다 이렇게 아 수도 생활 이런 것 같아요, 기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던 게 또 다음에 바라보면 또 제가 부끄럽게 이렇게 아 그것도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낮의 분주함도 지난해와 함께 물러가고 수련소의 하루는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밤을 준비합니다. 미칼 형제의 분주했던 하루도 저녁 기도 전의 그날의 복음 독서와 묵상으로 고요히 침잠하기를 바라봅니다. 한국의 작은 형제들이 한국 광구의 모든 수도원에서 살아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를 제외한 한국의 작은 형제라면 목동 수도원에서 살아보지 않은 형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목동 수도원은 한국의 작은 형제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며 영적인 공통 부모가 되는 수도원입니다. 비록 예전에 비해 수도회의 폐자도 수련을 받는 형제들의 수도 줄었지만 여전히 목동 수련소는 한국의 작은 형제들의 영성을 간직한 곳이며 자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목동 수련소의 수련 형제의 하루를 담으면서 목동 수도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